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안입니다.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일주일간의 주간 운세 일간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이미 을유월이라고 하는 월별 운세를 보셨겠지만 우선은 이 을유월이 9월 초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을목일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지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각 일간별로 보게 될 때는 을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절지입니다만 이 유라고 하는 환경지는 각 일간별로 모두 상황이 다르게 접근이 돼요. 가을 글자인 신유술의 이 유라는 글자는 환경지로서는 모든 것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잘라내버리는 환경지로 힘을 미치겠습니다만 각 일간별로 미치는 상황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운세는 어디까지나 맹신하지 마시고 각 일간별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자, 그럼 먼저 양력이고요. 예, 자신의 일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료 만세력 어플을 다운을 받아주세요. 저의 일간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 카테고리 중에서 사주 강의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조금 공부를 하시고 오시는 편이 좋으세요. 자, 그럼 간목 일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9월 14일 월요일은 경신일입니다. 천간으로는 편관이 들어왔고 천간지지 모두 편관인데 간목 일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절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직장에서 큰 변화가 들이닥치는 날입니다. 하고 있었던 일을 손을 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개인에 따라서는 팀이 갑자기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도 정관이 들어왔는데 환경지로는 간목일간 입장에서 볼 때 태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하루가 됩니다. 자식이나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 몰아붙이는 언행을 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간목일간 분들의 인내심을 시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9월 16일 보겠습니다. 임술일이고요.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계약이나 승인을 받는 일이라던가 실질적인 준비 과정들이 일어나는 날이고 밀려있던 일들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처리가 되고 특히 연장자, 선배들의 보조와 지원과 응원이 연이어서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럼 이제 9월 17일 목요일을 살펴볼 텐데 이날은 개해일이고 천간에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환경지로는 장생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간목일간 분들이 장생지에 놓였다는 뜻은 자, 이날은 회사에 새로운 흐름이나 물결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을 하거나 새로운 일이나 계약권이 들어와 적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9월 18일 금요일은 갑자일인데요.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간목일간분들께서 목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직업이나 주거지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회사에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가까운 동업자나 동료들의 진실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월 19일 토요일을 볼 텐데 이날은 을축일이고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간목일간 분들이 관대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련으로 구설수에 말리게 되거나 시비수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송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날은 가급적 자중하시는 것이 좋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0일 일요일 병인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에 놓이는 날입니다. 예, 걸록지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펴보는 편인데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과 관련한 일로 이날 기쁜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실제 자식이 일이 좋게 잘 풀려서 전 가족이 모두 기분 좋은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싱글인 분들, 갑목분들 입장에서 또 살펴보게 될 때 자신의 입지나 자신의 어떤 활동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순조로운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은 극과 극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양상이 보이고요.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분들께도 을유월은 어떤 달일까요? 우선은 천간에 같은 글자가 들어온 달이지만 올해가 경자년이기 때문에 을경합이 일어나겠죠. 을경합이 일어나지만 금기운의 환경지로 인해서 그 기운이 좀 더 세질 것인데 이 경이라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하늘의 뜻이 닿지 못해서 많이 부딪히고 힘들고 좀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금의 기운이 세지는 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비로소 절지 환경이 또 펼쳐지게 되는 부분이라 큰 변화들이 들어오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9월 14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을 살펴보게 된다면 경신일이 펼쳐지는 월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을목 입장에서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사업장이나 회사가 독립하게 되거나 본사와 분리가 되거나 새로운 시작이 들어온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15일 화요일은 신유일인데 정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이 을목일간에게 펼쳐지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게 되거나 기존 관계들의 교체를 경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바뀝니다. 이날은 변화가 좀 크겠습니다. 자, 16일 수요일은 임술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을목일간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날이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약속 이행이 잘 되지 않고 보류가 되거나 지연이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택배 배송 자체가 지연이 될 수 있고 한 번에 해결되는 흐름이 아니라서 종일 답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17일 목요일은 개해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됩니다. 을목일간 분들께 사지 환경에 놓였다는 뜻은 특히 이 개해일은 계약이나 거래율이 진전이 거의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자, 이제 18일 금요일은 갑자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에게 연민과 동정심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 본인이 정작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9월 19일 토요일은 을축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축일이라 쇠지에 놓이는 날이 됩니다. 을목일간 분들께 이날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크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 됩니다. 자, 이제 9월 20일 일요일 병인일을 살펴볼 텐데요. 자,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작업이나 활동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부주의하게 행동을 해서 다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루를 보내시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9월 14일 경신일은 천간에는 병화일간 입장에서 편재가 들어온 날인데, 물론 지지에도 편재가 들어왔습니다만 환경지로는 병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변화가 많은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을이 모든 일간들에게 변화가 많겠습니다만 특히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이날 오후에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의 목적보다는 건강검진에 가까운 검진차에 가까운 방문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전반적으로 방문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왜냐하면 금기운의 환경 자체가 병화일간 분들께는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월 15일 화요일은 신유일인데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화일간 분들께서 사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현금 수입의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지출은 많은데 수입은 없거나 또 상당히 수입 자체가 저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16일 수요일의 흐름을 볼 텐데요. 이날은 임술일입니다. 천간에는 편관이라고 하는 기운이 들어왔고 이제 환경지로는 이 술일이 불의 무덤, 즉 화의 임묘지로서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직위에 맞춰서 맞게끔 일처리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아서 애를 먹을 수 있는 하루인데 눈치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에서의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부분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겠습니다. 또 평소에 잘 했던 것도 오늘은 버벅대고 눈앞에 있는 것도 잘 찾지 못하는 실수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9월 17일 목요일은 개해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의 기운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수기운의 환경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절지 환경에 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새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거나 직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변화가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일과도 완전히 작별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갑자일이고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에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실속이 아직 미약한 계약이나 확신이 떨어지는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전만 생각을 하고 움직이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이제 8월 19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8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월입니다. 9월 19일인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을축일이고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약속도 여러 번 확인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되고 또 신중하게 거래를 하게 되거나 또 구매를 하게 되거나 그러한 약속 과정들을 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지를 하게 되고 또 신중해진다는 뜻은 겁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20일 병인일은 일요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화일간 분들께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나를 찾는 연락이 들어올 수 있는데 잊혀진 지인에게서 혹은 오랜만에 거리가 상당히 있는 분들께 연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병화일간 분들이 계시다면 뜻을 함께하는 동조자가 드디어 생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일간인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9월 14일 경신일인 월요일입니다. 자, 우선은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정화일간 분들께서 처하게 되는데 오늘은 필요 이상으로 돈을 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 이 돈은
본인에게 절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밥이나 커피를 본인이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사게 되면은 고맙다는 말이 당연히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맙다는 말조차 돌아오지 않고 실속이 떨어지는 하루가 됩니다. 이제 9월 15일 화요일 신유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애정운이 강해지는 날이 됩니다. 동성이나 이성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본인이 호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매력지수가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어제의 금전운의 탈재 현상을 만회 가능할 정도로 금전운이 상당히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16일 수요일 임술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새로운 업무를 넘겨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인수인계만 받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한층 성장한 모습을 조직에서 인정받게 될 확률이 높고요. 이제 9월 17일 목요일 개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회사에서는 내성적이고 또 소극적으로 일처리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위험하다거나 개인적으로 책임지기 싫은 일들은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에게 미루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18일 금요일은 갑자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원래 하고 있었던 학업을 중단을 하고 다른 분야를 탐색하게 되는 날인데요. 현재의 일적인 혹은 학업적인 부진함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게 되거나 상담을 받으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말인 9월 19일 토요일은 을축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약속이 보류가 되거나 다음으로 기약 없이 계속 지연이 되겠습니다. 학업적으로는 집중력이 높아지지만 일상적인 일들은 지체가 심하게 일어나는 하루입니다. 이제 9월 20일 병인일은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하루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와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경쟁에서 정작 본인은 스스로의 노력을 시도를 하지 못하고 게을러지는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일간입니다. 무토 계속 봐주십시오. 우선 9월 14일입니다. 월요일 경신일은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직장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 날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9월 15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신유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개인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분들은 사업 유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날인데 고용된 직원과 관련된 일로 시름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16일 수요일은 임술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안절부절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오늘은 지출이 저조해서 수입이 없어도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돈이 적다는 거죠, 그나마. 그럼 이제 9월 17일 목요일은 개해일인데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성관계를 정리하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금전 흐름의 방향이 180도로 A에서 B로 바뀌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9월 18일 금요일은 갑자일인데요. 9월 18일 갑자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회사에서 무책임한 상사의 지시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날입니다.
동료 직원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려 하지 않고 주변에 떠넘기기 바빠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19일입니다. 토요일은 을축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새로운 일을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월 20일 일요일 병인일을 살펴볼 텐데요.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공부를 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준비하는 사업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하게 되거나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한 배움을 구하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9월 14일 월요일은 경신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의 기운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기토일간 분들께서는 이날 자신의 모습이나 실력을 오히려 숨겨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연예인이나 배우라던가 이런 연기활동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날이고요. 오디션이나 경연,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경우는 상당히 유리하겠습니다. 이제 9월 15일 화요일은 신유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의 기운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일할 곳이 생기는, 즉 취직이 되는 날입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9월 16일 수요일은 임술일인데 천간에는 정제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자, 술일이라서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준비하시게 될 것이고 여유있게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타인들에게 매력지수가 상승하겠습니다. 이제 9월 17일 목요일은 개해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금전 수입과 활동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이제 9월 18일 금요일은 갑자일이고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기토일관 분들께서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기존 관계를 청산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새로운 일터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이제 9월 19일 토요일은 을축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의 기운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는 날이고 음기가 쌓이기 쉽기 때문에 대청소를 하고 안 쓰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팁입니다. 주말에 일하는 사람은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9월 20일 일요일은 병인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 사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거래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타인과의 약속은 깨지기 쉬운 날입니다. 학생분들은 학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거의 모든 분들이 하던 일의 방해를 전반적으로 많이 받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경금일간 살펴보겠습니다. 양력으로 9월 14일 경신일은 천간에 같은 글자인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도 물론 비견이 들어왔는데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경금일간 분들께서 이날 가까운 사람들의 일이 잘 풀려서 경금일간 본인들도 역시 좋은 흐름을 타게 되는 하루이고요. 또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제 9월 15일 화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동료나 상사의 강한 언행이나 태도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결국 생겨서 속상해진다거나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지는 날입니다. 이제 9월 16일 수요일은 임술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환경에 놓입니다.
오늘 하루는 결코 편하게 쉴 수 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게 되거나 수습을 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본인들이 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9월 17일 목요일은 개해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하고 있는 일에서 직업적인 후회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회사에서는 상당히 외로울 수 있는 날이고요. 이제 9월 18일 금요일은 갑자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현금 흐름이 심각하게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신체적인 활동성도 지장을 많이 받게 되는 날이고요. 이제 9월 19일 토요일은 을축일인데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활동은 위축이 되지만 이건 신체적인 활동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부를 하거나 나만의 사색이나 명상 등의 귀한 시간을 가지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없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훨씬 재충전이 더 잘 되실 겁니다. 이제 9월 20일 병인일 일요일을 볼 텐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성과의 이별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커뮤니티에서 탈퇴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룹에서 탈퇴하고 스스로 독립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보겠습니다. 먼저 9월 14일 경신일은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도 겁재가 들어왔는데 환경지로는 신금일간 분들께 제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회사 상사의 폭력적인 그 폭력성의 끝판왕을 목격할 수가 있는 날이라 조심해야 하는 날 중 하나이고요. 부당한 업무를 강요당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9월 15일 화요일은 신유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동업자의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본인과 팀원들의 자존감 또한 상승 중이고 주변의 피드백이 좋은 하루이기 때문에 미팅이나 또 승부를 걸기에는 적합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9월 16일 수요일은 임술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 이 술일은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신금일관 분들께서 사업이나 하는 일에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생각이 훨씬 강해지고 또 반대의 의견에 상당히 민감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과의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날이 이 날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제 9월 17일 목요일은 개해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됩니다. 내 아래에 있는 아래 직원이나 혹은 나의 자식이 뭔가를 숨기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사업이나 하는 일이 외부에 크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홍보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제 9월 18일 금요일은 갑자일인데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또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장생지 날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날은 금전운이 아주 좋고 또 인기와 금전운도 높아지고 주변에서 선물이 들어오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이제 9월 19일 토요일은 을축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게 되고 또 새로운 필요를 얻기 위한 발전적인 시도와 모험을 드디어 실천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아주 길한 날이 되겠습니다. 예, 행운이 따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9월 20일 일요일은 병인일인데요.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식이 게으르고 또 본인도 가족을 케어해주기에 굉장히 바빠서 정신이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신금일관 분들께서 일요일이지만 매우 바쁜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양력으로 9월 14일 월요일은 경신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자, 지지 환경 자체는 임수일관 분들께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날입니다. 집이나 사무실 등을 새로 계약을 하게 되거나 학원 등록을 하게 된다거나 새로운 등용문을 열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9월 15일 화요일은 신유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월요일에 맺는 계약은 실속이 떨어지고 중요한 것을 또 살펴보기 어려우니까 최대한 조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죠. 이 화요일에 맺는 계약이 그러하다는 뜻이죠. 신유일은 전반적으로 구매라던가 또 계약이라던가 또 약속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것에서 내가 발견하기 어려운 어떤 숨겨져 있는 사항이 있는 확률이 높은 날입니다. 그럼 이제 9월 16일 수요일은 임술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와 있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신중하지 않으며 명예에 타격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주변에 구설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최대한 생각하고 필터링을 해서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제 9월 17일 목요일은 개해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단합과 또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잘 되는 날입니다. 집중력과 자존감도 최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의 신뢰도도 상당히 대폭 상승합니다. 이제 9월 18일 금요일은 갑자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조직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연차가 좀 있는 직원인데 경력 직원인데 신입 직원을 위해서 편한 업무나 복지를 포기를 한다거나 또 과감하게 일부러 개인 시간을 반납을 하고 인수인계나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되는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겠습니다. 이제 9월 19일 토요일은 을축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오늘은 임수일관들의 말이 거의 다 맞아요. 또 그동안의 경험치들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도움으로 남을 수 있는 하루인데 본인에게는 정작 아무렇지 않고 정말 당연한 능력일 뿐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큰 도움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임수일관 분들께서 토요일에 귀인으로 대접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 9월 20일 일요일 병인일을 살펴볼 텐데요.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부인이나 아버지나 또는 이제 시어른처럼 본인의 의지를 하고 살펴봐야 하는 사람들의 감정 상태가 상당히 외롭고 고독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안부 전화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운세를 보시는 분이 남자분이시라면 여자친구분을 챙겨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9월 14일 양력으로 월요일은 경신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와 있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게을러지고 또 계획과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어떤 실천이나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먼저 심지어 약속이나 어떤 일적인 진행 일정 등을 취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먼저 취소를 합니다. 이제 9월 15일 화요일은 신유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병원에 가거나 건강한 경우에는 오늘 하루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지는 날인데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16일 수요일은 임술일인데요. 천간에는 겁재의 기운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개수일관 분들께서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게 되는 날입니다.
본인은 또 요령을 피우지 않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 막 앞에 앞장서서 리드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능력은 있지만 뒤에서 관망하는 자세로 그냥 보조수단으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거나 뒤에서 살짝살짝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9월 17일 목요일은 개해일인데 개해일은 천간에는 비견의 기운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크게 휘둘리고 또 휘말리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언행에는 힘이 있지만 거칠고 그 주변 사람들이 평소보다는 감정적인 대화가 계수일관분들과 오고 갈 수 있는 날입니다. 가급적 싸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개운 팁이 되겠습니다. 힘 조절을 하셔야 하는 날이라는 거죠. 이제 9월 18일 금요일은 갑자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의 기운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미숙하지만 일처리에 큰 방해가 없이 순조롭게 흐름을 타게 됩니다. 또 자신에게 맡겨진 만큼만 나서야 이롭습니다. 그 이상 나서게 되면 미숙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그 가운데서 실수가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에게 맡겨진 만큼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제 9월 19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을축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부하 직원과 다툼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본인도 잘 해보려고 욕심을 내다가 처음에 그 동기와는 다르게 결과가 아주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20일 일요일은 병인일인데 천간에는 정제의 기운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지갑이나 카드에서 제법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날 사람들과 다과회를 연다거나 잔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거나 본인의 것을 주변에 선물해주거나 나누어주게 되는 기운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 주 주간 운세는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어서 이번에는 자막을 준비를 못할 것으로 아마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자막을.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요약글을 좀 올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황 봐서 또 다음 주간 운세 때는 조금 더 여유를 내서 되도록이면 자막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막까지 제가 진행하게 되면 3, 4시간 훌쩍 가거든요. 자막 프로그램 돌려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월별 운세를 참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또 디테일한 하루하루의 일지는 기계적인 제 설진관 선생님의 관법으로 이렇게 뽑아낸 주간 운세를 맹신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참고 삼아서 그날그날의 운에 준비하시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도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유료 멤버십도 가입하시는 분들께만 제공해드리는 강의 영상을 조금씩 제가 올려보려고 합니다. 벌써 몇 분 지금 가입을 하셨던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힘내서 좀 더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주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또 힘내십시오. 다음 주간 운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